워시 급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제가 지난주에 비레이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비레이의 뮤직비디오가 나올 때 이 비디오도 나왔고 두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떡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오랜만에 제가 저희 채널을 언급을 하는데 휴투하이입니다. 휴투하이가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갖고 돌아왔어요. 사실 휴투하이는 제가 랩비엘 리액션 비디오 때 이제 게스트 래퍼로 휴트와이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개인 뮤직비디오를 갖고 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왜냐? 오랜만인 이유는 그동안 휴트와이가 그 선보였던 음악들이 저희 채널의 성격과는 그렇게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워낙 팝랩 음악들이 많았고. 근데 요번에는 굉장히 하드한 힙합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제목이 GOD 아이코이라고 했는데 구글 번역에서 해석을 해보니까 누가 지금 웃어? 약간 이런 뜻이더라고요. 아마 뭐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옛날에 나는 공연을 하면은 소수의 사람들밖에 안 왔는데 구름 관중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무명 래퍼였던 시절에서부터 지금 굉장히 유명한 래퍼가 됐을 때의 삶을 이제 내가 여기까지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을 좀 가사에 전반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래퍼들이 그렇듯이 유명해지고 성공을 해지면 이제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삶을 살고 있어라는 스스로 힘으로 올라온 동기부여가 되는, 허슬에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그런 가사들을 많이 적죠. 휴트와이도 그렇습니다. 프로듀싱은 역시 그 휴트와이 곡들마다 이 프로듀서가 항상 있죠. QT 이 친구가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도 상당히 스케일이 크고 트랙은 굉장히 빡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굉장히 좋죠. 지금 뭐 122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 곡의 어떤 하드함을 생각해봤을 때 굉장히 높은 조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휴트와이의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GOD 아이코이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생각보다 뮤직비디오의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사실 저는 이런 트랙을 갖고 올 줄을 몰랐는데 그리고 저는 이 곡을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가, 제가 이제 팝 랩을 뱉었을 때 휴트와이의 음악들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뭐 여러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와 협업으로 낸 곡이지만 이 곡은 피처링 없이 순수 자신의 재능만을 보여주는 곡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보면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 연출력도 아 이제 장난 아니야. 그리고 전 이 트랙 들으면서 휴트와이의 이렇게 하드한 랩을 거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뭐 베트남어는 잘 모르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그냥 랩할 때 그 딜리버리 같은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아 진짜 뮤직비디오 스케일 굉장히 큰 것 같아. 근데 확실히 패션 같은 것도 보면 한국의 그 패션 유행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막 저런 카고 패츠인데 굉장히 와이드한 베기진 스타일 있잖아요. 요즘 한국에서 진짜 인기 많거든요. 사실 제가 휴트와이의 이렇게 스케프란 모습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의외예요. 야, 저 뭐라 그러지? 예전에 왜 카니에도 코첼라인가? 거기 라이브 무대에서 저런 단상 같은 데 올라가서 공연했잖아요. 약간 그때 느낌인 것 같아. 타워크레인에다가 무슨 스테이지 같은 걸 매달아 놓고 퍼포먼스를 하는가 보다. 야, 이거 스케일이 진짜 크잖아. 근데 저는 래퍼들이 팝 랩 음악 많이 하는 거 그렇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하나의 방식을 이제 택해서 길을 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래퍼들이라면 분명히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음악이 있는데 언젠가는 이런 오리지널리티 있는 트랙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사실은 그들의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너무 팝 랩만 많이 보여주면 이제 래퍼들이 너무 가벼운 트랙만 한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빡센 트랙 한번 보여줄 때가 됐거든. 오우. 근데 뭐 트랙은 전형적인 좀 뭐라 그럴까 트렌디한 느낌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트랩에 더 가까운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오랜만에 미고스 바이브 느껴지는 그런 트랩 음악 듣는 기분? 예. 저는 많은 래퍼들이 물론 흥행을 위해서 이제 좀 이지한 곡을 갖고 오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힙합의 발전을 하려면 빡센 트랙들을 대중들한테 각인시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트랙은 좀 마음에 들어요. 게다가 튜트와이라는 래퍼도 이제 또 베트남에서 많이 유명한 래퍼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자기가 무명이었을 때와 지금과의 어떤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소외들을 가사에 분명히 적을 텐데 이제 그런 감정들을 가사에 적을 때는 이런 하드한 트랙이 필요해요. 팝 랩 음악에서는 표현하기 힘든 빡센 뭔가 있거든. 어그레시브한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해줄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저는 휴츠와이 이렇게 하드한 랩을 처음 들어보고 생각보다 괜찮고 제가 베트남어는 잘 모르지만 뭔가 발음하는 느낌이 딜리버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피처링 없이 훅까지 랩핑으로 다 채웠다는 거 저는 이런 거 굉장히 높이 사고 좋아하는 편입니다. 좋네요. 뮤직비디오 스케일 장난 아니었고 그 타워크레인 같은 데다가 테이블 같은 거 매달아 놓고 거기 위에서 퍼포먼스 하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멋있었어요. 좀 뭐라 그럴까 연출력이 스케일이 커서 멋진 것도 있지만 역시 베트남의 힙합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그 트렌디한 흐름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그거를 뮤직비디오로 바로 반영하고 있다. 그런 것들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